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공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이스라엘 만의 죄인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사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군대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찬송가 380장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주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시는 그 귀한 아름다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필요에 따라 지도자들을 세우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게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이 한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귀한 지혜를 주셔서 이러한 이 난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분단된 이 나라가 하나님 하나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이런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비차간 나라의 모든 것들을 사랑하고 또 모든 백성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또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들 그리고 정치인들 경제인들 모든 분들 위해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이 백성들을 잘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에서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에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5절
5절까지만 1절부터 5절까지만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려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에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본장은 모세의 소명에 대해서, 물론 모세는 어린 나이 때부터 어머님으로부터 모태에서 하나님을 갖다가 잘 아는 그런 이 인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어머니로부터 모태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았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우리 주변에도 그렇잖아요. 모태로부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주의 종이 되고 사역자의 길을 걷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 하나는 지금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가 있습니다만은 어머니 권사님이셨어요. 그리고 가정도 굉장히 좋았는데 어머님이 늘 새벽마다 다니면서 기도한 거죠. 아이를 잉태하고 난 다음에 우리 아이 하나님의 종 되게 해주세요. 종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종으로 바칩니다. 그래서 태어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집안이 좀 괜찮아고 그러니까 뭐 주의죠. 자기는 장로한다고. 제가 우리 군대 친구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장로한다고 그래서 계속해서 장로가 됐어요. 저 순장로교회인데 저 미아리 있는 그 교회입니다. 거기 장로가 돼서 그 장로 사역을 계속하는데 이제 만나면 이제 어머니 얘기를 하죠. 우리가 만나서. 근데 신학을 뭐 한다고 그러더니 대림동에 있는 그 신학을 이제 나와가지고 목사가 60 넘어서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업무를 사무를 보는 그런 일을 하다가 한 5년 하다가 이제 미국으로 들어갔거든요. 자녀들이 다 거기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하는데 얼마 전에도 이제 나와서 한번 봤어요. 나이가 이제 많이 먹고 그러니까 주의 사역을 못하고 집에서 뭐냐 손자 아버지인데요. 손자 손녀들 그런 일을 하면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왜 얘기를 했을 때 이 말씀을 드리자면은 못해서부터 태어났다고 그래서 다 주의 사역을 하는 거 아니다. 그 자기 자신이 인지할 때 자기 자신이 분명히 하나님의 콜링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늦게 신학을 했어요. 신학을 하면서 작년 중국 가서 이제 선교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은 늦게 60 넘어서 이 신학을 하고 이제 학교 사역을 하다가 그만뒀는데 모세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기르지 못하고 잘 아시는 나일강에 갈대상자를 넣어서 아이를 했는데 바로의 공주가 그걸 발견하고 이제 그 바로 궁중에서 40년을 살았지 않습니까? 왕자로서. 대단하죠. 근데 그 바로의 공주로서 살다가 자기 민족에 대한 애착심 항상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애굽인을 이제 때려 죽였는데 거기서 더 이상 있을 수 없고 광야에 나가서 목동 생활합니다. 양치기. 양치는 목동으로서 40년 동안을 살게 되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 이 모세를 이 그런 방법으로 양육하시는 것 같아요. 양치는 목동들이 대부분 이제 구약에 보면은 다윗과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 목동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이 방법을 양을 통해서 배우는 거겠죠. 근데 그 목동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걸 인도하게 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이 본 장면이 바로 그게 모세에게 우리가 어제도 봤듯이 능력을 주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 사역을 위해서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보세요.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 하나님 말씀은 계속적으로 하죠. 그런데 자기가 그것을 들은 거예요. 영적으로 듣지 못하면 그걸 어떻게 대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듣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 듣지 못할까요? 세상과 이런 모든 것들이 있다면 세면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해요. 들었다 할지라도 금방 나가서 뭐예요? 사탄 가로등에 까먹어버린다고. 그리고 그 일을 또 하거든요. 그게 이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 말씀하시는 것을 내적으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명론에 보게 되면 외소, 내소가 있는데 외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뭐 못해서 어머니가 기도하면서 죄종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 그런 의미입니다만 내소는 자기가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홀릭에서 말씀을 해서 그 일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어떻게 돼 있어요? 이제 내가 바로와의 하는 일을 네가 볼 것이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 강한 손이 누구겠어요?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강한 손으로 모세의 마음을 돌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열 가지 재앙을 내리는 걸 보면요. 모세의 마음이, 아니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사. 하나님께서 뭐예요? 모세를 통해서 재앙을 내리게 하시는 것이죠. 그걸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 번째 재앙에서 바로가 손을 들고 이 히브리 민족을 보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을 네가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가 뭐죠? I am that I am. 난 스스로 있는 주야. 3장에 얘기하잖아요. 호렙산에 부르셔가지고 모세가 두려우니까 내 민족에게 뭐라고 당신을 소개할까요? 그랬더니 I am that. 나는 하나님이다. 난 스스로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하나님은 누가 있으라고 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니 너희 이 민족을 너희 선조들이 살았던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과 이삭과 그 선조들이 살았던 그 고향으로 너희들을 보낼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 일에 이제 모세가 확증하는 것이죠. 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사역이다. 그래서 보조로 자기 형을 세우고 그래서 바로에게 가서 그 사실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전달할 따름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다 자기에게 들어가서 가공식품을 만들어버려요. 예? 인스턴트 식품을 만들어가지고 성도들에게 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모세가 보세요. 모세가.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한 그대로 직언을 하는 거예요. 바로에게 가서. 생명의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직언을 해요. 다른 얘기 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그대로 전하는 거죠. 이것이 소명자. 홀링, 하나님으로부터 홀링하는 부름을 받은 그런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봐보세요. 사람들이 왜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가? 성경이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누가 문제를 일으키죠? 교회가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교회들이 뭐예요? 교회들은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가 왜 변질되죠?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얘기를 갖다가 가미를 시킨다니까요? 성경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자기 얘기를 다 시켜요. 교회가 거대해져 보세요. 사업가죠, 사업.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사업이에요. 하나님, 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빌려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서울 시내에 있는 국지국지관들 교회들 보세요. 왜 그럴까요? 전부 성도들에게 뭘 먹여요? 가공식품을 먹이는 거예요. 인스턴트 식품을 먹이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죠. 콜링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바로에 가서 행하죠.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전하고 인도하죠. 그래서 그 교제를 보세요.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실 때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십계명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법을 가지고 하라고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율법들이 쭉이 파생되는 것이죠. 크게 본다고 보세요. 십계명에 1계명부터 4계명 나와 수직적 관계를 네가 늘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5계명부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죠. 인간관계에서 수평적인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 수직적 관계를 언제나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수평적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계명이에요. 모세만 그러느냐?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한 40여 년 동안 그 사역의 길을 걸어왔습니다만은 나름대로 물론 인간적인 모습도 보였죠. 추한 모습도. 그러나 나름대로 하나님이 내게 준 이 성경의 66권의 말씀은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이 읽으려고 애쓴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좀 많이 읽었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요. 교육자들에게 교육자들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많이 읽었으면 별 사람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것이 주 교재예요. 성도들이 이 지금 성경을 받아 먹을 때 들을 때 이 말씀 별로 좋지 않거든. 그러나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 그 사역을 하면서 지금도 집에 가보면 제가 처음도 아니죠. 좀 지나가지고 했던 성경을 이렇게 좀 모아놨어요. 이게 마지막 아니라 마지막 이전에 보던 성경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마지막 했던 성경은 집에 지금 있어요. 똑같은 이 성경인데 여기 지금 성경을 보면은 제 자랑이라 생각하지만 예,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전부 이 글자가 다 있잖아요. 이게 전부 성경을 보면서 전부 글을 썼어요. 전부 앞에 성경도 마찬가지고 그 앞에 성경도 마찬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던 성경들은 전부 준비하면서 새벽에도 보세요. 금방 와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 한번 이 말씀을 보고 오늘 뭘 전해야 될 것인가 메모를 하고 그걸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성경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주제로 해요. 이걸 전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전해받았던 히브리 민족들이 어때요? 광야 생활 40년 하면서. 들어요? 여러분들이 성도들이니까 죄송스럽지만은 성경을 전해주면 잘 안 들어요. 교회에서는 아멘 하면 해요. 나가서는 뭐예요? 잘 안 해요. 불순종하죠. 그것이 히브리 민족과 어쩌면 똑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걸 제대로 듣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제대로. 그런 사람들이 나가서 사회 속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고 빛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가서 사회 살아보세요. 그 진짜 백이 예수쟁이들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이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사실을 가미하지 말고 그대로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도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말씀이 그대로 삶에 적용이 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들은 대로 순종합니다. 바로왕 앞에 나가서도 직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처리하십니다.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 말씀이 적용되게 하시고 또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함께해 주실 줄을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